쉴 때가 가끔은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있으시군요. 예. 혹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적은 예, 없으세요? 예, 옛날에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예, 근데 위에 이제 염증이 있었고, 예,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출연하는 부위는 없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해모글로빈 검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예. 네. 아, 혈당 체크하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기계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평상시에 속쓰림 증상도 좀 있으셨고, 소화도 잘 안 되셨고, 그래서 이제 빈혈을 의심하셨었는데, 과연 그 윤인순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얼마가 나올지? 네. 아주 소량의. 네. 네. 수치가 나오나요? 기계가 꺼져 있어요. 예. 네.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성분이기 때문에, 아까 12g per dl 미만이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13g 그리고 여자는 12g 미만일 경우에는 혈색소 농도가 그 미만이면 네. 빈혈로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아, 점점 수치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아, 나왔나요? 좀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11.8이 나왔네요. 아, 11.8. 예. 아까 기준이 12였죠. 네. 그러면 약간 낮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 네. 아주 경한 정도의 빈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 정도 빈혈을 가지고는 빈혈에 의한 증상을 느끼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은 빈혈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그 소화기 증상이 대부분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식사할 때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네.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헤모글로빈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증 좀 풀으셨죠? 네. 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도 한번 네. 네, 아까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아까 저 화면에 나오셨었는데 네. 직접 모시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완현 어르신이신데요. 어디 불편하신 게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 그 사무실하는데 앉았다 한참 앉아서 무슨 사물을 보다 일어서면 머리가 핑 돌고요.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한참 서 있다가 네. 장기간 서 있으면 머리가 띵해서 네. 이제 좀 어지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언젠가 그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도중에도 그 장시간이 아닌데도 내가 지금 한번 쓰러져 가지고 아, 예. 그 참 교우들이 막 저를 챙겨주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당뇨병을 앓으신다고 그러셨는데 당뇨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조절이 그럼 검사를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손을 좀 네. 하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40대 50대는 여성이 많지만 60대 네. 이상이면 남성 빈혈 환자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또 네. 80대 이상이면 오히려 남성이 더 많다고 했는데 지금 72살이시고요. 지완현 어르신이신데요. 네. 손끝을 간단하게 이렇게 네. 피 살짝만 혈액을 내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성 빈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네. 자,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색소 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가 네. 자, 이제 나왔네요. 과연 수치가 어느 정도 될지. 수치는 13.9. 네. 괜찮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 지 선생님은 헤모글로빈이 네. 13.9이기 때문에 네. 일단 빈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 아까 앉았다 일어날 때 그 어지러운 증상들은 아마도 그 아까 설명 들으신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쓰러지셨던 것들은 혹시 동맥경화나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뇌 증상이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렇거든요. 그러셨죠? 가슴이 네. 그냥 막 두근댑니다. 그 맞습니다. 제가 그 넘어질 그런 당시에 보면 상당히 예, 가슴이 뛰어가지고 예. 저도 놀란. 그때 아마 이제 혈압 변화가 있으면서 맥박이 빨라졌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당뇨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분 김종금 씨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뭐 부종과 한기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몸이 자주 부신다고요? 예. 네. 자주 붓고
추워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네. 이렇게.